자, 오늘이 2015년 3월 24일. 오늘 날씨가 따뜻합니다. 눈도, 그랜도 다 얼어가지고, 눈이 얼어가지고, 다닐만 하고요. 오늘도 한번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짜겠다고 하겠습니다. 송상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서 체 한 마리 또 떠다니죠. 저기가 무슨 새일까요? 야, 싸, 야. 어, 야, 오늘 도망갔어. 여기네, 새. 봄 되니까 막 먹이 찾느라고 바쁘네. 벌레 찾느라고. 야, 네. 벌레 잡아먹으라고. 예. 무슨 새인지 모르겠네. 이제 길이 끝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길도 음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송마 있어, 송마 있죠, 송마. 여, 이거 딴 거거든요. 이게 저거요, 전나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죠, 전나무. 근데, 나무가 쓰러진 바람에 쓰러져가지고, 노루가 다 좋은 것도 없어요. 원래가 많았거든데. 이야, 아, 시야 좋은데요. 전나무에 송마 달렸네요. 신기하네. 이건 뭐랄까, 뭐. 전나랄까, 전나. 전나무 달린 송마, 전나. 여기 노루똥 야들이 다 주워먹고 여기다 똥만 싸놓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똥똥 와, 똥만 싸다요. 이야, 여기 똥 보세요. 노루똥 여기 엄청 많았어요. 다 주워먹었어요 야들이. 이야, 대단한 놈들이구만. 여기거든요. 여기. 이야, 제일 좋은 거 여기도 있고. 전나무의 송나입니다 이거. 아, 신기합니다. 아, 보세요. 이만큼 좋습니다. 전나무에 달린 송마. 아, 신기합니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전나무에 불렀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또 써봤고요. 따지 않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군요. 이상해 있죠. 저게 전나무 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다고. 한번 따봐야 되겠어요. 저 따봐야 뭔지 알겠습니다. 밑에 보자는 성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 따봐야죠. 아, 하나 땄습니다. 참나무 상은 아닙니다. 예, 그죠? 참나무에 달리는 그 흰구름이나 그런 깨떡버섯 같은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참나무. 에이, 버리겠습니다. 그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 또 큰 거 하나 발견했네요. 피나무. 피나무 말고요. 그죠? 큰 상태 밑에 사서 좋네요. 안 따겠습니다. 자, 송나무 발견했습니다. 이 가뭄이 나오면 많이 있습니다. 좀 큰들거립니다. 50g, 100g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 따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저 장가지를 좀 있는 것만 치겠습니다. 장가지를 보세요. 이것 하나 따뜻한데요. 아, 시원하죠. 이거 오, 되겠습니다. 어, 좋아요. 시원 좋아요. 오케이, 따겠습니다. 자, 이제 깨끗이 정리해버렸습니다. 자, 나무 정리 보시죠. 와, 가는데 막상 올라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50g 예상했는데, 한 200g 더 나오겠는데요. 엄두시하죠? 요, 와, 많습니다. 이거 오늘 다 주워가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요. 주워가겠습니다. 자, 다 땄습니다. 자, 625g. 와, 올 거 엄청난 시합입니다. 무게 많아 가네요. 625g. 와,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요. 저기 송마 있습니다. 버틸까요? 아, 봤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어, 그죠? 요거. 요거 송마입니다. 어우, 송마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요거도 송마고. 조금 있어요. 이 정도면 따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많이 땄으니까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요거 저 바람 흔들리죠? 요거 송아. 송아 아니야, 저거 송아 맞습니다. 예. 자, 저기입니다. 벌나무 말고요, 벌나무. 이거 벌나무 죽으면 이렇게 색깔이 벗겨지거든요? 벌나무 말고요. 따다 않겠습니다. 자, 또 하나 발견이요. 어? 개상황. 아, 색깔 이쁘죠? 개상황. 이 개상황. 이거 따라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이시죠? 또 발견입니다. 참나무 상황이요. 저, 보이시죠? 아, 큽니다. 나는, 이 옆에 거 다 참나무 상황인데, 그 옆에 거 썩었어요. 이 옆에 거 딱 있거든요.
오, 정말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갔다가 자겠습니다. 참나무 상황. 야생 참나무 상황. 얼마나 세게 붙었는가. 밑에 죽은 나무로 아무리 떨어도 안 떨어집니다. 올라갔다, 올라가서. 나무 올라가서 가겠습니다. 이 참나무 보시죠. 엄청 크죠? 아,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아, 올라가서 도끼로 치겠습니다. 그 밑에요. 예. 네. 포기한다, 포기. 이게 나무가 약간 비스듬히, 해가지고, 이 옆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나무 커서. 돌아가면 떨어지니까. 저거, 예, 네, 저거 버리겠습니다. 아까 전 버립니다. 자, 땄습니다. 개 나무, 아예 그 나무의 힘으로 밀어버 땄습니다. 어, 좋죠. 이렇게 갔다 가겠습니다. 잔나무상입니다, 잔나무상. 자, 저기 보시면요. 저기도 시티노 송나가 다 땡겨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 요거 송나 그죠? 또 옮겨볼까요? 어. 자, 요거도 송나입니다. 좀 있습니다. 자, 전함에도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요, 송나 보세요. 옮겨볼까요? 요거 송나고요. 좀 있습니다. 자, 요거 송나죠. 그죠? 요거 많죠. 요거, 요거. 근데 다 한 50g 따왔자. 50g 가지고는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럼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자, 송 상황.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처럼. 이런까지 세 개. 그죠? 세 개. 송상 세 개. 아, 좋습니다. 색깔 이쁘죠? 그럼 딱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폭포예요, 폭포. 원래 폭포인데요. 눈이 많이 하고 얼음을 얼어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이게 눈 다 녹으면 엄청 멋있습니다, 이게. 아. 자, 멋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송나 엄청 따버렸네요. 송상도 따고 참나무상도 따고 오늘 산행이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